녹음도 하고. 푸는 속도는 좋아졌는데 확실하게 늘 문제 나오는 방식에 대한 익숙함이 좀 어떻게 좀 더 나아졌는지 모르겠다. 123번에 한 명이 틀렸네. 자, 어느 거 틀렸어? ABC 중에 C 보자. 이런 건 틀리면 죽어야 되는 거 알지? 응? 민규야. About가 전치사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지, 그지? 약, 이런 거야. A quarter of students in a university. 이렇게 돼야 되겠지. quarter인데, quarter는 뭐야? 4분의 1이야. 부분 표현이야. 누구의? 학생들의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월을 받아야지. 괄호 제대로 못 치면 안 돼. 그 다음에 124번은 뭔데? 세 놈이나 틀렸어. 자, ABC 중 어느 거야? C 틀렸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 C 또? C. 자, 여기가 헤드지. 얘가 수로동사지. 얘가 수로동사야.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watching이 주어겠지, 그지? 자, 그의 보트가 어떻게 되는가? To be set 아니면 being set? 미래야? 그건 아니지, 그지? 불이 붙을 배가 아니고 불이 타고 있는, 그지? 불이 붙고 있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좋은데 얘가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지?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만약 쓴다면 for their boat to be set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아니면은 불이 붙어질 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미 불이 붙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문맥상 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그냥 저기 분사로서 목적 보호 분사라고 생각해도 돼. 배가 불타는 것을 봤을 때. 자, 125번 배수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나 보다, 그지? 저기 그 춘추전국시대에도 배수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불태우고. 네. 125번은 보자. 다음에 미추추면 오프상 틀린 거 했는데 누구냐, 이거 몇 번 틀렸어? 몇 번 써서 틀렸어? 5번. 나는 알아차렸어. 그런데 대시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있지, 그지?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남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지? 그리고 I just noticed that many being rejected. 이거는 그 남자가 reject 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거든. notice 하고 뭐 catch 같은 거 있잖아, catch 이런 경우에, 그 목적어에다가 ing 이런 쓰는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 find도 그렇고 이런 것도 나온다. 특히 catch 같은 경우나 catch하고 find는 ing가 적합해. 자, 그러면 답은 뭐냐? 눈으로 보자. 1번은 social proof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social proof는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how 다음에 의주동 됐지. around에서 가르치면은 주어 동사가 되니까 됐고, 이런 씨 맞자. 때려줘. 때려줘. 세게. 잘했어. 야, 이거는 딴 거 아무도 몰라도. 자, something 빨리 해. 외운 거. something 투부정사 때 배웠잖아. something 그렇지, 가운데 something 뭐뭐 드링크잖아. 희서야, something 너도 맞을래? something to drink 근데 그 사이 하나 들어가야지. something to drink는 이 문제하고 안 맞지. something 해라. 이놈들이 진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외우게 했는데 something cold to drink지. 희서 씨 이제 슬슬 익숙해졌다 이거야. 예전에는 잘 복습 잘하더니. 콜드는 얘를 꾸며주고 이 전체를 얘가 꾸며줘야지. 투 부정사니까 뒤에서 꾸며줘야 되지.
이리 오면은 목적어가 되잖아. something something이 동사 뒤로 가면 목적으로 해석하지. 누가 그걸 to 부정사를 그걸 수식으로 해석하겠니? 그러니까 something to drink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건 봐봐. hold가 뒤에 가는 거는 something의 특징이야. something, nothing, somebody. 그러니까 some, any, no, one, body, thing 이렇게 돼 있잖아. 크로스를 하면 형용사가 뒤에 와야 돼. 왜? 얘들이 한정사잖아. 얘를 꾸며주는 아이들인데 얘들이 이 한정사가 형용사보다 앞에 와야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 다른 문법에 그렇게 설명이 안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본 이유는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에 126번 누가 어느 것 어떻게 틀린가? 못 골라서. 자, 보자. Ask 됐지? Each person in your family to 맞아 틀려? Ask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 보고로 to 부정사 쓴 거니까 틀린 게 아니지. 눈으로 지금 가는 거야. So a flock of geese. 자, 거위에 단수는 뭐야? Geese가 아니고 goose지. Goose down 있잖아. 아, 이런 놈 있지 속으로. 아, 그거였어 이러지. 자, 근데 goose down은 이상하지, 그지? 한 마리가 아닐 텐데. 그렇다고 기스 다운이라고 하지 않지. 명사, 대표로 명사를 붙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목보지. 그런데 얘는 무슨 동사? 소우는? 자, 오래간만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한다. 지각 동사는 보고 듣고야. 그 외에는 플러스 feel하고 smell만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돼. 보다일 때는 조심할 게 look이 아니고 look at을 써야 된다는 거. watch는 그냥 쓰지만 듣다는 listen to라고 써야 돼. watch라고 안 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지각동사고 그러면은 목보에서 목보 to 부정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써야지. to 원형에서 to 원형에서 to를 빼준다. 그치? 기본은 to 부정사가 목보여야 되니까. 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자. be shared. 이건 뭐니? 여기는. 자, it also important that. 중요하다 그랬지. low light가, low light가 day가 be shared. 여기 should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썼다는 거는. should를 써야 되는 상황인지 뭐 확인하면 되지. 그다음 됐고, 자, 그리고 the office receptionist acted 행동을 해서 마치 내가 이기적인 것처럼 내가 다음 두 주 동안 했을 때 지금 봐봐 얘는 가정법 과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실제 시제가 뭐라는 거야? 현재요. 현재지. 현재일 때 가정법 과거 쓴다고 배웠지, 그지? 그러니까 현재면 가정법 과거, 과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안내하는 사람이 acted, 과거 행동을 했지. 과거 행동을 했으면 지금 입장에서 그 행동은 과거지. 그러면 가정법 뭐 써야 돼? 과거 완료. 그런데 과거로 썼지. 자, 이거는 이런 이유야. 얘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 시점. 이 행동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행동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재였으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그 당시에 과거였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기적인 것처럼 행동했다니까 틀린 게 아니지. 5번 보자. 사운드다. 사운드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2형식. 지각동사는 지읒으로 시작하잖아. 5형식. 먼저 나오잖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수업 때 분류하는 거고 문법책에는 전부 다 지각동사로 쓰는지 전부 다 감각동사로 써놓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다 해서 나누지만 이거는 문법책에서는 섞었으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동사의 이름은 아니야. 그러니까 verb of perception이거든. 인식하는 동사라고 하니까 그다 되거든. 자, 그래서 오형식은 타동사야. 얘는 자동사고. 이형식 감각동사일 때는 보호가 뒤에 오지, 그지? 보가 오는데 형보가 보통 오기지. 감각동사 형보가 오고 like를 쓰고 명사를 쓰게 되지. 명사 보호는 직접적으로 쓰는 일이 없다는 거야. like를 빼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썼어. 명사를 그대로 썼잖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그는 그의 아버지를 봤다지. 주어하고 목적어가 다른 아이니까 당연히 목적으로 되지. 그래서 like를 집어넣어서 목적어가 되는 걸 방지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된 거야. 자, 127번 봅시다. 127번은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게 심플리가 아니고 심플이 돼야 되지. 됐지? 127번 보자. 왜? 자, 127번 볼게. 127번은 뭘로 틀렸니? 못 풀었어. 자, 과학적 중요한 과학적 진보 때문에. 근데 이거 관계사네. Have been made. 만들어진 거야.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얘기니까 쓸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were in 나포. 이거 무슨 뜻이지? 가정법도 배웠잖아. were in 나포 할 때. 원래는 if it were not for지. 뭐뭐가 없다면. 요렇게 쓰면 가정법 과거지. 그지? 그런데 지금 봐봐. 현재에 없다면이라는 거지? 그러면 과거에. 아니네. 현재네. 현재에 어려움을 겪거다. 이 법이 지금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니까 틀려서 안 틀렸어. 가정법을 제대로 썼는지는 실제 시제를 해서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가정법 이건 과거적 과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현재잖아. 실제. 그러면 여기는 이것도 가정법 과거니까 실제가 현재지. 시간적 파탄이 없지. 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원인을 바꿨어. 이프절이 원인이라 그랬지, 항상. 그래서 이프절 원인. 그냥 선생님 주절할게. 주절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이프절에 있는 원인을 바꿔서 주절의 결과를 바꾸는데 현재의 원인을 바꿔서 과거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니 없니? 안 되잖아.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건 잘 들어맞아서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이거는 다시 외워야. 자, if it were not for야. A. 이거는 without하고 같은 뜻이라 그랬지. without A. but for A. 그렇니? 외워야 돼. if가 없으면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여기 와서 if it had not been for A. A가 없다면이야. without하고 똑같은데 얘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지. 자, had if가 생략되면 had it not been for야. 절대 not은 앞으로 가지 않아. 알겠지? 이거는 외워놔야 돼. 내신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이때 is 비인칭인데 뭐뭐에 관해서는이지.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는 그러나 I found it hard to believe. 나는 믿는 것이 감옥 침묵이잖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보자. 4번까지 보자. 답이 5번인가 보네. 자, 맞네. Strongly object to. object는 무슨 뜻이야? 물체도 있지. 그게 명사일 때야. 근데 동사잖아, 지금. 명사일 때는 물체지만. 물체, 오브젝트는 목적어도 돼.
오브젝티브 하면 목적격에 이런 의미야. 자. 아무도 몰라. 모르고 풀었다고? 그럼 모름 찾았어야지. 반대하다. 게으르게 하면 게으르게밖에 안 된다. 그랬지. 점수가 대충 나올 거야. 모르는 게 있는데 그냥 나오는 거 어떡하냐. 반대하다면, 반대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봐. 반대하면, 내가 반대한다면? 근거도 필요하지만 또. 대상이 필요하지. 내가 반대하는 방향이 명시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필요한 거야, 이것도. 쌤이 그런 거 있었잖아. 오브젝트도 있지만, 디보우트 같은 거. 바치다. 누구한테 바치는지. 디보우트 투. 컨트리뷰트. 공헌하다 될때 마찬가지지. 이런 것들 때 투 쓰는 거 있었잖아. Be used to. 뭐뭐 쪽으로 익숙하다 할 때. Look forward to.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쳐야 돼? State가 아니고 Stating. 동명사로 바꿔야 돼. 어려운 거 아니었지? 아니, 근데 이거는 오브젝트 모르면 틀린다. 그러니까. 다른 게 확신하면 5번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쓴 사람 손 들어봐. 다른 것도 해서. 근데, 알고 푸는 게 점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과정이야. 몽땅 다 알아서 틀린 거 고쳐내고, 왜 맞고 왜 틀리고 아는 데가 종착점이라면, 그 과정은 다른 건다 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상하다.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게그 과정인 거야. 그전 단계는 몰라. 뭐, 그지? 두개 중에나 세개 중에 헷갈린다. 이 정도가 되겠지? 몇 개는 알겠고. 초보는 뭐야? 아무도 모르지. 그냥 찍어야 되지. 알겠니? 그렇지만 절대 그냥 찍지 마. 그냥 찍으면 20%밖에 확률이 안 되잖아. 좁히면 확률이 높아지지. 그지? 그리고 거기다가 틀리는 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 폭을 더 좁힐 수 있겠지. 128번은 두 명이나 틀렸네. 누구누구냐? 그니까 어느 거 틀렸어? C. A하고 C. 자, 노매러인데 노매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지. 하드가 있네. 그러면 얘는 이까지가 한 덩어리란 얘기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였다 그러니? However였지. However인데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있어. What은 whatever나 whichever는 이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답이 what이 안 돼. 알겠니? what은 대명사야. 여기는 형용사. what은 이 경우에는 형용사야.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불러야지. 보통은 복합 관계 대명사지. 그 외에는 복합 관계 대명사야. 물론 whatsoever, whatever 이렇게 해서 강조적으로 쓸 때는 부사로 쓰는데 여기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자. This can shorten our 자, 우리의 집중력이 유지 시간을 줄일 거야. 내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야. grow used to지. 그지? 이것도 전치사지. 이런 이씨. 그러니까 이거지. 자, 그 다음에 129번. 불러라. 2번하고 3번하고 또한 사람 더 있는데 3번 하셨어. 자, this is why는 this is because가 아니냐고 생각하면 돼. why일 때는 this is the reason이라고 생각하자. this is the reason why 이렇게 됐던 건데 생략했다고 생각하면 돼. 앞에 거.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이지. 이것은 이유다. 뒤에 하는 거. 왜 뭐뭐 했는지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why, this is why 하면 그래서 앞에 내용 때문에 그래서라고 생각하면 돼. rich 거머리가 still 활용되지. 맞지?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활용된다 말이 되는 것 같지, 그지? 자, 그게 아니고 because가 나오면 이유가 나와야 돼. because가 나오면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 이유가 나오면 그래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거머리는 피를 멈추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응고시키지 않는 성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겠지. start 다음에는 to use도 되지. using도 되고. 근데 believe that Egyptian started. 틀린 게 없잖아. 자, 2번을 뭐로 고치고 싶었어? 말해봐. 2번.
투유즈를 쓰고 싶었어? 그럼 두 개 같아. 조건 실컷 시작하면 계속 하자 이잖아. 그지? 자, 2번은 2번 누가 틀렸다 그랬지 아까? 어, 2번 어떻게 고쳤니? 못 고쳤어? 그 저기 못 고치면 찍지 마. 마지막까지 찾아. 알겠지? 남겨놓고. 지금 너희들 잘 보면 알겠지만 여태껏 나오는 것 중에 중학교 때 안 배운 문법이 오히려 적어. 다 배운 문법이지. 대신 문장이 길어져서 찾기 어려운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괄호 치는 거야. 쌤이 최근에 문제집을 안 봤는데 조금 이따 한 바퀴 돌까? 내가 돌면 등짝을 후려 맞을 것 같다. 솔직히 손으로. 넌 항상 들겠지. 또 괄호 적당히 쳤어? 문제지가 더러워져야 돼. 연습을 치열하게 해야지. 시험 때는 빠르게 풀더라도. 알겠지? 연습 때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 자, 그러면 답은 뭐냐? 복영아, 이 문제 넌 맞았지? 답을 어느 걸 택했고 왜 어떻게 고치면 돼? 그럼 왜 손 안 들었어? 죽으려고. 플러스 1이네. 자, 그러면은 서진이밖에 없네. 서진아. 5번. 5번? 어? 근데 맞는 거 아닌가? 응? 5번 아니야? 리치가 리무브 되는 거 아니야? 아, is removed. 어, 자, is removed 하면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is removed도 될 수도 있지만 being removed도 돼. 왜 그렇지? 이쪽은 A번일 때는 하고 B번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A번일 때는 절이잖아, 절. 그러면은 그때는 얘가 뭐라냐? After가 접속사란 얘기야.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대충이 없어. being removed가 되면 어떻게 되니? 전치사라는 얘기야, 이때는. 얘가 뭔데? 그럼 얘는? 전치사잖아. 전치사고. 전치사고니까 얘는 뭐야, 그러면? the rich가 있고, being removed가 됐어. 얘가 의미상의 주어. 얘는? 그럼 뭐야? 분사구문이 어떻게 저기 전치사 뒤에 와?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니? 목적어 와야 되니까 동명사지 얘는. 그러니까 생각을 체계적으로 해야 돼. 자꾸 이걸 익혀야 돼. 답 하나하나 맞고가 안 중요하니까 왜 맞고 왜 틀리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after는 그 성격 그 얘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지. 전치사로 쓴다 그러면은 동명사거든. 뭐가? 얘지. 그러니까 얘가 리무브 되는데 after 후거든. 제거 후에. 거머리의 제거 후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동명사가 돼야 된다고. 130번 다 맞았고 131번 보자. 131번은 어느 거냐? 4번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번. 4번은 어떻게 고치고 싶었니? 선생님 수업 초반부에 나하고 문법 수업 초반에 하면 1, 2 형식 가르쳐 주잖아. 그때 리메인이 2 형식 때 나왔다. 그러니까 외우라고 할 때 안 외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보고 자꾸 봐야 돼. 품사 문형은 계속 봐야 돼. 그건 계속 써먹거든. 왜냐하면 품사에 따라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 품사를 모르면은 문제 대부분은 못 풀어. 그러니까 명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동사를 쓸 거냐?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 지금 봐. 선생님이 2형식을 설명할 때 첫 번째를 뭘 얘기하대, 항상? 2형식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해 줬어? 감각동사? 아니야. 그 다음이야. 그 전에 하나 더 있어. 영순이가 있어. 주어동사 목적어? 비동사다, 그래. 비동사부터 얘기해. 지금부터 설명한다는 얘기야. 하나를 하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 형식은 저
촐싹이 얘기대로 이 형식은 주어하고 동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자, 몇 가지 이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보호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지. 보호를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니? 명사. 그리고 두 번째가 형용사. 둘 다 나와버렸으니까 답이 나왔지. 명사할 때는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지? 신분이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수용도로 가르쳐준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리는 것들은 정말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거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잘 안 됐어. 누가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 너희는 해주잖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해한 다음에. 이거 혼자 다 만들어내야 돼. 혼자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거야. 다른 학원에서 문법 배운 사람들이 있을 때 너도 배웠을 거고, 그지? 너도 선생님 전에 다른 선생님이 있었잖아. 너나 선생님이 유일한 선생님이고 학원이. 그러니까 이전에 학교에서 배웠지만 보경이도 거의 그렇지. 보경이 선생님하고 보기 전에 아예 외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좀 외우라고 이씨 썩을 놈들아. 중요한 지적 노력의 산물들이야. 그냥 휙 떨어지는 게 아니야. 문법책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역량이 안 돼서 못하니까 짜증나게. 보자. 신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업이나 이름이 되면 된다 그랬지. 별명도 좋고. 형용사 할 때는 상태를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다 보호들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 동사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동사가 있었지. 비동사는 이 형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 형식으로도 쓰거든. 이 형식일 땐 뜻이 뭐디? 있다. 있다. 어디 어디에? 얘는 뒤에 붙어 나올 수밖에 없어. 없으면 문장은 안, 문장의 구성은 주어 동사, 주어하고 비동사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있잖아. 문장에서 무엇이 있다고 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장소의 부사가 따라붙어. 장소의 부사가 따라붙었다는 괄호를 칠 거니까 없지.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야. 얘는 이다. A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얘가 이 둘이잖아. 그래서 뒤에 보호가 따라붙는 거야. 그래서 보호 설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감각 동사들이지. 감각 동사 눈, 코, 입, 그리고 귀, 피부 이렇게 하자 그냥. 촉각. 그래서 눈, 코, 입에 대단한 게 다섯 개만 생각하면 돼. 그 이상은 안 넣어줘. 비슷한 게 있긴 해. 눈은 룩이잖아. 비슷한 거는 seem이나 appear를 쓰기도 하거든. 그렇지만 룩 그냥 시험에 나오지. 그 다음에 코. 알지? smell. 입은 taste. 그 다음에 귀는 sound. 아주 또 희열하고.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피부. feel. 자, 문제는 얘들이 이만큼이 잘못 쳤다. 얘들이 감각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하지만 얘들은 타동사로도 쓰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바로 목적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형용사일 때는 괜찮아. 형용사 보호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명사를 쓸 때는 그래서 like를 반드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목적어처럼 안 보이는 거야. 아까 그 얘기였지. 자, 그 다음에 see버는 뭐냐면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이야. 아 참, 형용사 보호를 쓰는 거는 여기 부사 쓰면 안 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은 뭐가 있었니? 선생님 생각하라고 한 그 동사도 있잖아. 해볼 수 있어? get 다음에 뭐 썼니 쌤이? 에 설마 get은 reach를 썼다 쌤이. 쌤이 너희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 학원 여기서 시작한 일에 예문을 똑같은 걸 쓴다. 동우는 아까 몇 년 지나고 왔는데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걸 쓰거든. 왜 그렇게 쓰냐면 문법 원리를 외우는데 단어가 복잡한 걸 쓸 이유가 없잖아.
반복을 해야 되거든. get rich도 부여주다. 어? turn red, 그렇지. turn하고 turn은 횟가닥 바뀌다 같은 느낌이야. 빨갛게 되다야. 자, 그 다음에 come true. come true는 dreams come true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become이 대표적이긴 한데 become하고 얘하고는 좀 뭐 그러니까 become도 되지만 또 go mad 또는 go bad. go bad는 상하다라는 거야. 맛이 갔다. mad는 화나다지, 그지? grow잖아. grow bad. 이걸 샘이 기억하라 그랬지. 내가 뚱뚱해지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디버는 비슷한 건데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플러스 상태의 형용사지. 플러스 이것도 상태의 형용사지. 자, 유지하는데 remain하고 stay하고 keep 세 가지를 알려줬어. remain, silent. 실제 remain하고 silent 붙여서 많이 쓰거든. stay calm, keep quiet. 자, 그래서 얘들이 어떠냐 하면 다 부사처럼 해석되는 거야. 부사처럼 해석되거든. 여기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형용사 보호자리야. 지워야 되는데. 아씨. 다시 쓰자. 자, 부사처럼 해석되더라도 형용사 보호를 써야 돼. 자, 그래서 요까지가 2형식이야. 알겠지? 비동사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면은 아까 remain 다음에 어디 갔어? 몇 번이야? 위에 있구나. 위에 있던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기 remain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거는. 자, 그 다음 보자. 첫 번째 거는 was surprised 인데 researcher studying the brain's control of intake. 됐지? 여지? 맞지? B번 보자. 자, tests were performed on 됐고 who had been taught 배웠지? special technique을 was surprised. 자,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됐지? 그 다음에 3번은 보자. After fasting overnight. 이 fast가 뭔데? ing가 됐어. fast가 무슨 뜻이야? 진짜? 근데 ing야? 동사인데? 지금 봐봐. ing 붙였으면 동사지. 원래 동사였잖아. 그래 ing 붙이잖아. 명사에도 무슨 ing 붙이니? 막 붙인 다음에 명사로 쓰면 몰라도. understanding은 참고로 명사다. understanding은 동명사로 취급 안 하고 understanding 그 다음에 of a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완전히 명사로 굳어져서 그래. 가끔 물어볼 때 있어 문제에서. fast는 fast를 쓰는 다른 명사가 있다. 이거 같은 의미로 fast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 한 덩어리인데. breakfast 그게 뭔데? 아침이 뭐니? 식사. 아니 식사인데. 실제는 breakfast는 어떤 의미냐면 fast를 break한다는 뜻이야. 느린 여유로운 단식. 간식. fast는 단식하다야. 그래서 단식을 깨는 첫 번째 밥이
브렉퍼스트 했는데 그게 아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 단식하고 오늘 아침에 먹는 거야. 그지? 그래서 브렉퍼스트야. 단식하다. 어? 그지? 단식하다가 먹어도 옛날엔 그랬다는 거야. 단식이 끝내고 난 다음에 먹는 첫 번째 끼를 브렉퍼스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고 나서 첫 번째 지는지 뭐 그런 거잖아. 자, 그래서 단식이 밤새 단식이 끝난 다음에 그 대상자들은 어쩌겠죠? underwent scan. 스캔을 거쳤어. 그들의 뇌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음식이 프리젠트 되는 거야. 근데 while 다음에 여기 주어가 없잖아. 그지? 의미상의 주어든 주어는 여기가 되지. 문장의 주어를 따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실험 대상자들이 제시하니 제시받니?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야. 접속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동명사가 온다면 주어로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주어가 없지. 주어동사 구조가 아닐 때는 분사구문으로 올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마지막이 잘못된 모양인데? 그지? 이상하다. 아, 이거는 쌤이 가끔 얘기해 주는 거잖아. provide는 두 가지로 쓴다 그랬지. provide 내신할 때 했다. A for B 그렇지. 그 다음에 provide with를 쓸 때는 어떻게 하지? 그렇지. A를 가지고 B에게 B를 위해서 A를 그러니까 B를 위해 그래서 B에게가 돼. 이거는 A를 가지고 B에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for와 with를 썼을 때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for지. I들에게가 이제 132번 봅시다. 자, 어느 거냐? 다 어느 거 틀렸니? BC. 130. 일단 하던 거니까 마저 하자. B하고 C. B 또 틀린 사람 없나? B는? BC? 자, C는 이거다. 너도 BC 둘 다 틀렸어. 자, understanding은 of 방금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 뭐뭐에 대한 이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보자. The discovery would possible인데 자, 이게 뭐야? if 안에 과거완료를 썼어. 가정법 과거완료지.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실제는 과거지. 그리고 그 발견은 지금 발견되는 거야? 아니면은 과거에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지? 과거에 관찰을 했다면 그지? 땅에서 관찰했다면 과거에 했을 텐데니까 have been이 맞지. 자,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를 쓰고 그러니까 앞에 if 절에는 head pp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주절에서는 head를 would나 can't, could를 쓰고 have pp를 써주는 거야. head pp를 못 쓰는 거는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못 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131번도 틀렸다고? 자, 133번을 보자. 133번 불러줘. 나 가면서 봐. 이거 맞는 것만 됐네. 그렇지. 이거 133번 빨리 누구야? 틀린 거 불러. 모르겠어. 못 찾았니? 네. 또 못 찾았어. 그러면 너희 쓰는 말로 빼박 답이 아니다. 어느 거야? 1번. 또 2번. 2번. 3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었어. 제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답은 냈어. 그래서 네, 5번도 맞는 것 같고. 네. 자, 여기는 봐봐. 원이 나왔지. Engine is running이지. 엔진이 됐고 빠진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But is not being removed. 수동이고 그지. Running은 그냥 작동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빠진 게 없으니까 후즈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그지.
그리고 얘의 엔진이지. 자동차고. 아이들 카 is 자동차야. 그 자동차의 엔진이 이렇게 되니까 맞는 것 같지. 여기 보면 before 나왔는데 동명사 형태로 썼지. 자, 자동차지. 자동차는 지가 운전 당하지. 그러니까 동명사고 수동으로 쓰는 것들은 오케이지, 그지? 3번은 보자. 여기 보면 더러운 거 주동. 더비 주동. 더비 주동. 맞지? 응, 틀린 거 없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부사 쓰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4번이 왜 틀리는지 모른다는 건 혼나야 되지. 그러니까 make it lost잖아. 동사를 이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니? 너 죽는다. 사역 동사. 민규야 보였어 이거? 동우도? 응. 그니까 이게, 그니까, 가똑똑이 어려운 건 잘 풀고 쉬운 거 틀리면 어떡해. 자, 그리고 봐봐. 5번은 보자. 이런 걸 할 때 헷갈리는지 이렇게 보면 돼. 그 온도에서 배기가스가 뒤집힐 수 있다. 돼, 안 돼? 돼요. 되지. 그니까 이거 맞는 거야. 없어도 되지. 없어도 문장이 되지. 그지? 그니까 전치사구로 쓴 게 맞는 거야. at를 쓰는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맞거든. 그걸 물어보진 않아. 야, 이걸 at which를 쓸 거냐, in which를 쓸 거냐 물어본다고. 아이, 고등학교 가서 그런 건 안 물어봐. 중학교나 하는 거고. 저기 중학교에서 시간 같을 때 이었는데 at which 이렇게 쓰면 틀렸거든. 그런 건 물어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거 물어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게 많지. 그거보다는. 자, 134번 보자. 어느 거 틀렸니? 어느 거 썼니? 2번? 2번이 답이고 네가 쓴 답은? 2번인데 왜 틀렸는지. 자, 보자.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상충되는 생각으로 인해서 생성된 불편한 감정은 줄어들 수 있지. 부인하는가 증거를. 렁 캔서. 폐암의 증거를 부인함으로써 줄어드는가 불편한 감정은.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먹고 홍삼 먹으니까 뭐 담배 피고 홍삼 먹으니까 폐암에 안 걸릴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다 또 흔하게는 정당화하는 거야. 나는 담배 피는 게 담배 안 피는 것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아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담배보다 더 나빠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by denying, by justifying이지. 동명사가 돼야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135번 됐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아무런 안 죽어야지. 그지? 막을 수 있는 걸 소홀해서 한다는 거는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는 모르겠다. 유전적으로 암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고 많이 걸려. 암 많이 걸리니까. 자, 136번 보자. 어법에 알맞은 거. 어느 거냐? 넌 뭐 틀렸냐? 136번에서 C, B.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이 점, 그러니까 이것은 give way는 길을 내준다는 거야. 뭐뭐에 누구한테 주지, 그지? 길을 주지. Give 우리가 와 give 쓸 때 이렇게 하잖아. Give him a book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give a book to him이라고 쓰잖아. 그 to야. asserting status에다가 길을 내주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C는 이거는 타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쓰는 경우거든. 이 경우에는 타동사 부사 목적어 이렇게 써도 되지. 보통은 이게 명사일 때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urn on the radio. turn the radio on 이렇게 쓰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대명사로 바꾸면 turn it on 같이 쓰지. 이거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얘가 잘못해서 turn on it 라고 쓰면 전치사구로 착각하지. 하지만 전치사가 아니거든. 전치사구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 쓰는 거야. 부사는, 그러니까 라디오일 때 설마 잘못 해석하면 라디오 위에서 돈다라고 해석할 것 같지는 않지, 그지? 근데 밑에 거는 뭔지 바로 안 보이잖아. 앞에 문장으로 가야 되잖아. 사람은 너희는 말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인쇄된 것만 보고 문제를 풀니까 그런데 실제 듣는다고 생각해봐. Turn on it 하면 어, 그 위에서 돌았다고? 돌았네? 뭐 이렇게 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cheer them on이 요게 답이다. 이게 안 되고. 자, 그 다음 보자. 아, 이런 게 이제 그 희서가 조금 이게 낯설 수 있으니까 몇 개 있다. 우리가 미루다, put it off. 어, 알아? 어, 어, 그래, 됐다. 그러면, 그러면 됐고. 근데 왜 몰랐어, 이씨? 이거 맞았어요. 아, 이건 맞았는데, 그럼 비트 시틀리는 누구야 도대체? 민규야, 나는 늘 종잡을 수가 없다. 민규는 근데 이제 평소에 보면 좀 나태한데 시험 때 되면 또 성실해져서 점수는 잘 나오거든. 근데 고등학교 그게 안 통해. 양이 많아서. 네 이름 다 이거 실명으로 들어갔다. 어느 학교인지 얘기해 줄까? 어? 배문. 아닙니다. 아니고. 어? 환일이야, 배문이야. 자, 137번 보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어부상 틀린 거는 몇 번으로 몇 번이 문제가 됐습니까? 누구신가? 어느 분이시오? 몇 번 했겠니? 못 골랐어? 자, 보자. 어, 답이 보였네. 4번이 되네. 4번 가서 보자, 우리도. 그런 편리함을 한번 해보자. 자, plastic curbs는 away from the wheel. 자, 휠로부터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멀어진다는 거네. 어디까지? to a point. 그리고 wide rubber thread. thread는 뭐냐 하면, thread는 실? 근데 thread인데? thread? 어, thread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 하여튼 뭐, 저, 그니까 폭이 좀 넓은 고무로 된 thread가 고정돼 있어. to the plastic, 플라스틱에. 플라스틱, 고무로 된 뭔가가 플라스틱에 고정되어 있다. 빼진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라고 해야 되니까 at나 뭐 in 이런 걸 쓴다 이 얘기지. 그지? search on 이거는 틀린 게 아니야. 컴퓨터 보자. 어, 138번 어느 거 틀렸수? 4번. 5번. 자, 4번은 볼게. 그들은 그들과 살 수 없다. 맞지? 5번. 그들의 가족과 사는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유사했다. 틀린 게 아닌데. 자, 보자. about는 보면 how 됐고 주어 antisocial 얼마나 antisocial이네. 이만큼이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간세트로 왔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이까지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여기서가 여기 있던 보호가 이리 간 거야. 얘가 보호야. 자, 그 다음은 보자. We write text message 어쩌고저쩌고 they send in an instant 됐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네. 이번도 help us stay 되지. 그 다음에 어? 그럼 틀린 게 없잖아. 뭘 틀렸나? 틀린 거 다시 찾아보자. with whom 쌤이 대충 봤나 보다.
아, 2번 틀렸네. 쌤이 왜 갑자기 2번 틀렸네? 그랬을까? 뭘 보고 했을까? 자세히도 안 보고 우 하다가 툭 보더니 틀렸네 그러잖아. 왜? 아니 2번 왜 틀렸어? 그냥 보면 모르겠니? 그냥 봐도 알겠는데? 뭐야? 목조가 없죠, 그지? 데이가, 어? 데이가 위가 아닌가야. 얘지 메시지잖아. 이게 수동이 돼야지. They are sent. 이렇게 돼야 되지. 자, 139번은 어느 거 틀렸수? 어? B. 자, although는 접속사야. 접속사니까 뒤에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지. 아니면 분사는 올 수 있어. 자, 하지만 despised는 전치사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목적어는 뭐 명사계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요까지잖아. 바다에서의 위험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지. The whaling profession. 고래 잡는 배는 고래 잡는 직업은 뭐 이렇게 되나 보다. 그지? 자, 그 다음 보자. 와, 많이도 틀렸나 보다, 너희가. 140번. 140번은? B번. A. A, B, C. 다 틀렸네. A 두 명 틀렸고. 자. 이거는 보자. 뭐거든. then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then은 뭐냐? 정체가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that은 안 돼. that은 주어는 될 수 있거든. 그지? 되지? 그런데 이거는 이전에 생각되었던 공기보다 더 많이. 이상하지? 이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뭐하고 되는 세트로 되는데 that은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안 맞아. 그래서 일단 유사관계 대명사인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then이 맞다. 알겠지? 유사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비슷한데 관계 대명사는 아닌 것들이야. 이건 다음에 언제 또 다시 설명을 하자. 내신 할 때는 잘 안 나오거든. 일단은 그냥 더 많은 공기. 그들이 생각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자. This cavity, 이 구멍들이거든. Made 이런 구멍들이 공룡의 머리를 거의 5분의 1 더 가볍게 하는 거야. Then it would be would have been. 자, 여기 보면 made지. 그것이 없을 때 그런 것처럼이잖아. 지금 사실이야? 과거의 사실이야? 과거니까 이게 맞지. 요것만 생각하면 돼, 가정법으로. 그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훨씬 더 그랬을 거야. 그랬던 것보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보자. 결과로, 각각의 공룡은 과거의 일이니까 might have pp 쓴 거는 괜찮아. 그런데 다른 소리를 만들었겠지. 수동이 안 되잖아. 능동이 돼야 되잖아. 됐지? 자, 그러면은 됐고 보자. 142번은 어느 걸 택했수? 1번 보자. Whose greatest wish was to be invincible? 그것의 가장 큰 소원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네. 자, 야망이 넘치는 왕의 누이였는데 그의 가장 큰 바람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브라마 이게 그거지. 그 브라만 계열, 이게 무슨 저기 뭐라 그러니, 그게 인도 사람들 묻는 힌두교? 힌두교겠지, 그지? 예. 자, 근데 뭘 틀렸다는가?
빨리 얘기해줘. 2번. 자, 이거는 봐봐. 힌두의 왕, 그러니까 힌두의 신인데 그랜티드 허용해서 그 왕의 바람을 즉시 그 킹은 요구했지. 슈드. 지가 소원했잖아. 그게 맞다고 생각해. 해주셔야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수동이 맞는 것 같고 프롬이가 동명사고. 자, 보자. As it was the clause that you were. 자, 그런데 what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clause고 그가 입었던 옷인데 선행사가 누가 주느냐면 그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옷이지 않니? 그지? 옷이 줘야 되니까 얘가 대시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선행사 선행사 사이의 관계사절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또 이렇게 봐도 되지. 아니 그렇게 아니라도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거는 오히려 샘이 그게 관계사 두 개라고 보는 게 볼 필요는 없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It was close. 요만큼 괄호 쳐. 그러면 강조 구문이 되겠지. 이까지가. 그러면 that을 쓰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142번은 야 정말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틀렸니 이번에. 두 개. 오늘 뭐 시간이 남으면 내신을 하니 뭐니 이런 건 아무런 의미 없겠다. 다 하고 나면. 자, 2번 빨리 초 빨리 하자. 142번 이것만 뿐내고 좀 쉬자. 몇 번인데? 2번을 골랐는데 3번을 골랐어. await는 아 딴 게 다 맞다고 생각했니? 그런 것 같지? 자, 잠깐 보자. 답은 3번이 맞네. 왜 await for가 안 되냐면 wait for가 돼야 돼. await는 타동사야. await가 wait for하고 같은 뜻이야. wait는 자동사거든? 근데 wait가 무조건 자동사인 건 아니야. 타동사 할 때도 있어. 잠깐 보자.